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봄도 오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연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의 그 유래는 원래 연꽃은 그 연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그 수초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사숙제락하는 그 강희맹 선생께서 1453년도에 문종 때죠. 그때 중국의 그 사신으로 중추원 부사로 명나라 때 사신으로 가가지고 그때 중국에 있는 그 연꽃씨를 받아다가 지금 이 경기도 시흥시 무랑리 강곡지에 그 연꽃 단지가 조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꽃 테마파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재 그 강희맹 선생의 사당과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온 그 조선 초기죠. 문종 때니까, 단종하고 문종 그때니까, 못에다가 연꽃을 심어가지고 그 연밥이 나서 지금은 아주 대단히 단지로 됐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할것 없이 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꽃씨를 처음 세배한 게 강곡지인데, 강곡지에는 강희맹 선생 사당이 있고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연꽃씨를 심어 지금까지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꽃씨는 2-3천년까지 가도 그 씨가 썩지 않고 발화가 된다 그럽니다. 연은 사군자 매난 국죽과 더불어 소나무, 목련, 파초, 포도, 모란 연 10군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꽃가의 백로 그림은 그리고 그 하제 글씨로 일로연과, 일로연과라고도 하고 하는데, 일로백과를 쓰면 가그 시음에 한 걸음에 연속해서 급제하여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와서 연꽃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로 한 마리를 그려서 성장하는 사람이나 선비들이나 현재는 공무원 시험이나 또 일반 학생들이 그 시험 보러 갈 때에 집에다가 그림을 그려서로 놔비두고 그걸 수시로 봤을 때는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막대형으로 옆을 향해 뻗으며 마디가 많고, 연녹샌 띠는 둥근 형태의 잎은 지름이 약 40cm 정도 되고, 뿌리 줄기에서 나와 물 위로 1m 정도 솟아나는데, 물에 잘 젖지 않고 잎사귀에 물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굴러 떨어진다 합니다. 잎맥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고, 연꽃은 연한 분홍색이나 흰색, 7-8월경에 꽃대 한 개에 한 송이씩 피고, 꽃받침은 녹색이고, 꽃심한테 복은 원형, 원추형으로 그의 정도의 씨앗은 약 30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타원형으로 10월경에 있는데 씨의 수명은 약 3000년 정도 지나도 발화되고 새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뿌리와 잎 열매는 식용으로 하고, 꽃반지, 꽃받기는, 그러니까 씨망태기 얘기죠. 꽃꽂이 재료로 쓰고, 잎은 수렴제 및 치혈제로 이용되고, 민간에서도 야노병, 강장제로, 열매는 부인병 치료로 이용되며, 연잎가루는 차와 보약에, 보약제로 쓰고, 연뿌리는 반상의 재료로, 접은 폐결핵 하혈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원산제는 인도, 중국, 오스트라리아 등 동남아시아나 에서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희맹 선생께서 2453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중국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연에 대해서 오늘은 첫날로
연잎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또 연꽃을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가까운데 이제 연잎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주 반질반질하고 좋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에요. 연잎 기초 그리기라.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서 발을 사회에 잘 들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 갈 길이 정해지고, 또 어떤 가까운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덕을 쌓고 심성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우리 세상살이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게 사람을 잘못 사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평생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 연잎 그리는 기초도 처음부터 이렇게 선을 긋긴 하는데, 숨을 멈추고 잠시 있어서 천천히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에다가 붓꽃을 살짝 씻고 끝에다가 부어가지고 숨을 멈춰서 살고 모으니 이렇게 나가서 10개 밝게 또 끊어졌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10봉을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잎은 말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에는 약간 가늘게, 중간엔 굵게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우척으로 하고 나서 또 좌척으로 한 번씩. 끝에다가 붓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아있는 잎이 돌아서 나간 듯한 기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줄기는 살짝 물에 이제 비칠 정도로 이렇게 놔주는 거죠. 끝에다가 붓을 묻혀가지고 한쪽은 진하고 또 한쪽은 10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잎이 있고 밑에서 위로 올릴 때는 약간 퍼져 있는 집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해주고, 자, 여기서 다시 흩어져 있으니까 붓꽃을 살짝 들었다가 강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요거는 위로 보는 거고, 또 밑으로 보는, 밑에 쪽으로 보는 잎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또 확 퍼들어진 잎에 가뭄에는 이렇게 중앙에 살짝 입체를 해주고, 진한 걸로 옆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안쪽은 진하고
바깥쪽에는 10고 이렇게 해서 방사선형으로 가면은 크게 여러 형태로서의 모양새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말아 입을 말아 올라간 듯하게 이렇게 붓을 옆으로 대가지고 요거는 도토마리 같이 이렇게 붓이 말아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 살짝 건조가 되면은 입맥을 해줘야 되는데 입은 방사성으로 나가 있으니까 약간 진한 목으로 찍어가지고 옆에서 돌려주시고 인맥이 돌아서는 동그랗게 퍼져나갑니다, 여기. 그래서 힘을 주고, 또 약간 붓을 멈추었다가, 자, 이런데 밑에서 물 쪽으로 가는 이런 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미가시 같이 이렇게 살짝 좁게 한 가는 가시들이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가시 같이 아주 가늘게 그러면서 약간 노란색을 띄우면서 이렇게 방울같이 달려 있어요. 연꽃단지나 연이 있는 쪽에 가시가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은 이런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줄기가 나가다가 아무튼 Y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는 쪽 따라서 이렇게 살짝 선을 해주면은 인맥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건 이렇게 중앙을 보면서 나와 있죠. 가뭄에서는 여기 있는 밖으로 이렇게 도토마리 같이 싸가지고 이게 이렇게 퍼지면은 이렇게 큰 잎이 됩니다. 근데 잎 되는 거를 우리가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숨을 골고루 멈췄다가 또 하고 난 뒤에 숨을 쉬시고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을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이 건강에도 좋고 자기가 취미 활동을 해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별로 돈 들이지 않고 자기의 그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아주 일거양득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라서
해보시면은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게 말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퍼주면은 이렇게 넓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잎이 만드는 과정인데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